하와이 휴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쿠키라운 킹덤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캠핑장 한번 만들고 나서 그 이후로 못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었더라고요. 새로운 쿠키 후미오마 쿠키가 등장했어요. 돌격형인데 얘 조응왕진 잘 모르겠네요. 제 조합에서 딱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얘도 굉장히 커였기 때문에 무조건 좀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꾸미기에 오손도손 설잔치 요것도 추가가 됐거든요. 설날 기념으로다가 설날 마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뽑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재물 하나만 살짝 받쳐봅시다. 1회 뽑기부터. 얍얍얍얍 에픽 뜨게 해세요. 어림없는 소리 소리. 오케이, 재미를 바쳤다. 티패 뽑기 갑니다. 에픽 뜨나요? 하트병. 그렇지, 에픽 떴다 바로. 오늘 너무 좋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유가 똑.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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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 그렇지! 나와줘야지! 누구니? 평화를 위해 어둠과 맞서 싸우리라! 동백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리! 나 우유맛 쿠키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오늘 너무 좋다. 운 이게 뜨네? 레전드다. 이 정도면은 구미호 안 나와도 만족하는 수준이거든요? 아, 재물 바친 효과가 좀 있었나? 오! 또 에픽! 오늘 뭐야? 설날 두 배 이벤트인가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야, 이 흐름 타서 구미호까지 가자. 구미호까지 뜨면은 레전드 유튜브 각이다. 가자! 한 번 더! 자, 그래요. 아직 근데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벤트 보시면은 구미호 맛 쿠키 복주머니 전광판 요걸로 구미호 얻을 수 있나 본데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석을 좀 뽑아서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따따따따따따따. 오, 깜짝이야. 아, 이게 구미호 쿠키 있나 보네. 야, 그러면 이거 다 채우면은 구미호 쿠키 뜨는 거야? 무료로 주는구만. 자, 에픽 확정으로 바로 가자. 새로운 것도 뜰려나 모르겠네. 허우, 뜨나요? 뜨나요? 아, 타이어. 아직 한 발 남아서 제발.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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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쿠키 다 나와. 처음 보는. 오늘도 화가 난다. 가색 고구마 맛 쿠키 얘도 좋나? 일단 새 친구를 찾아봅시다. 올바른 신념만 있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싶었던 우유 맛 쿠키 드디어 얻었네. 이제 탱커도 완성했고 레벨업. 차. 방패가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방패가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자색 고구마 맛 쿠키랑 얘도 돌격형인데 스킬이 뭐예요? 얘 고구마 곤봉 연타. 그리고 얘는 공짜로 얻었던 애인데 추석 이벤트로 준 에픽이거든요. 아, 근데 마법사는 에스프레소 맛 쿠키가 원탑이라서. 좋아요, 새로운 애들부터 한번 출격해볼까? 좋아 좋아 뚫어봅시다. 오. 아, 그럼 도망쳐보시죠. 아니, 저 탱커 조금 거슬리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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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전방에 좀 적들이 많을 때는 자색 쿠키 저거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오, 도발로 피해 감소 걸어주고. 오, 너무 훌륭해. 도발 딱 걸어. 피해 감소 걸어주고 긁어. 도망쳐보시죠. 피해 써주면서 쭉 뚫어. 근데 난 자색 쿠키보다 해골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마스테이지도 한번 조만간 싹 뚫어봐야겠네요. 자, 설날 기념 마을은 좀 어떻게 만들어볼까요? 여우령 그네? 야, 이거는 저기 구미호가 타는 그네인가 보네. 2000 다이아나에? 겁나 비싸네. 일단 수정과 연못 사고. 이거 좀 약간 모자르겠는데? 오늘은 좀 설날 테마로 가봐야겠어요. 여기서는 쉬는 대로 하고 설날 패배 장소는 이쪽으로 합시다. 우리 우선은 담장부터 싹 깔고요. 가자! 설날 마을 오픈이다! 오, 잠깐만. 이렇게만 해놔도 약간 느낌 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눈밭을 다 깔자. 오!
약간 눈꽃마을 같아. 아니다, 이거 한옥 느낌으로 가자. 암흑반자를 깔아놓고. 야, 근데 본격적으로 좀 꾸미니까 재밌네. 또 장독대 국룰이 약간 요런 나무 옆에 있어야지 입거든요. 수정과 연못은 요쪽에다 두고요. 휴지의 세배마을 갑니다. 저희 세배마을 놀러오시면 세뱃돈 두배 이벤트 가능해요. 전통 한옥의 느낌을 살려서. 와우. 이거 괜찮다. 여기에는 잘 어울리네. 넘어진 설탕농 이거다. 다같이 모여서 세배하는 그림으로다가 깔고 깔고 깔고. 자, 완성됐습니다. 세배마을. 아, 벌써부터 소문 났네. 아, 지금 여기 세뱃돈 맛집이라는 소문 듣고 다들 왔거든요. 자, 세뱃돈 주세요. 그래 그래, 올 한해 뭐 건강하고 어디 다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알았지? 네. 너희 기분이다, 너네 세뱃돈 더블로 쏜다. 예. 와, 세뱃돈 맛집 오픈. 아, 여기 딱 구미호만 있으면 완벽한데. 딱 그 저거까지 만들고. 아, 갖고 싶다. 격하게 갖고 싶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얘들아. 올 한해 건강하고 뽑기 할 때마다 무조건 에픽 뜨게, 에픽 뜨기를 기원한다. 오, 새로 합류한 우유맛 쿠키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자자자. 여기 앉는 순간 강제로 세뱃돈 다 뜯깁니다. 용돈 주세요 할부지. 휴지의 러브 세뱃타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뭐 심플해요. 담장 딱 두르고 여기 이제 세배존, 세뱃돈 버프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세배존을 딱 이렇게 꾸며놨고요. 코키들과 앉아서 덕담도 가능한, 예, 그런 랜드마크고요. 그리고 딱 목이 마르다, 수정과 연못에 딱 들러가지고 한 잔 어하게 때리고, 눈밭이 쫙 깔린 이 아름다운 경치를 또 감상하면서 정자에 앉아서 또 쉬어다 가기도 하고, 아주 예쁜 세배마을 그 자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니, 저 그리고 지금 한 사실인데, 아까 그 전광판 룰렛 돌릴 때 깜빡깜빡 거릴 때 딱 누르면은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야, 이거 잠깐만, 우리 구미호 얻어보자 바로. 제발 반짝반짝 구미호 반짝거릴 때. 와, 야, 이거 쉽지 않네. 하하하. 어, 이렇게 승부욕을 자극한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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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하, 반짝이지 않네.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아! 아니 뭐야? 와, 세 번이나 깜빡거렸는데. 아, 못 눌렀어.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 가능해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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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사실상 저거 앞부분에는 어떻게 못 맞춰 저거는. 아! 아, 방금은! 아! 제발. 미호야, 미호야. 아! 아, 방금은 왜 안 눌렸냐? 마! 아, 이거 눌렀어요 방금은! 야, 이거 정화만 다 돌리겠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뽑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화가 나게 하네. 아, 이거 써야겠다. 이거 뽑으면 나 오늘 잠 못 자잉. 이쯤 되면 줄만도 하지 않아요? 아, 왜 눌렀잖아! 소리. 더 빠르게 눌러야 되나? 이게 눌러야 되나? 왜 나는 안 죽는 거야? 가자! 아, 이거 진짜 빠르게 눌렀거든요? 안 돼, 근데 이거! 안 돼. 아, 이거 그냥 그 빠르게 누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빨리 누른다고, 구미엄마 떴을 때 빨리 누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개수는 채워야지 이제 구미엄마 쿠키가 결국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운 좋으면은 여기 전에 미리 뜨는 거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뜨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설날 기념으로다가 여러분들 또 세뱃돈 많이 받으시라고 세배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구미호 쿠키는 못 뽑아서 좀 아쉽지만, 뭐 그래도 저는 우유맛 쿠키 오늘 정말 갖고 싶었던 쿠키 얻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음에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들 휴바.